호텔 들어가시면 아마 여기 천국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이쁘다. 진짜요? 오, 이쁘네. 지금 다 안 폈다는 거잖아, 그죠? 운동원, 천국의 천국. 천국의 천국. 이렇게 구름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줘요, 구름이. 아, 꽃을 따라서도. 아니, 똑같이 주는데. 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줘요, 그냥. 아, 요 앞에도 선생님일 거예요? 예. 네,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150여 정도예요. 응? 되던데, 3동 정도? 3동인데, 저쪽엔 별로 안 이뻐졌대요. 아직 안 펴서? 아. 너무 이쁘다. 하나예요. 여러 가지 있어서 피어. 그러니까 어떤 거요? 흰색 꽃에 분홍색 잉크를 살짝 뿌린 듯한 철쭉도 있답니다. 너무 이쁘네. 세상에. 그래. 어떻게들 알고 찾아오는지 금세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한나무에서 분홍색. 한나무에서. 그러니까 이게 철쭉이라는 거지. 튕기게 피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세상에. 장미 같으네. 장미 같으네. 나무 안에 다양한 색의 꽃이 피는 철쭉도 있고. 이쪽도 한번 보고. 아, 선인장도 봐봐. 엄청나다. 오. 이거 따고 아직 안 익었어. 어디? 오디. 오디 지금 열었잖아. 아, 그러게, 이거 맛있는데, 그지, 엄마? 새콤한 맛이 이거 새콤하게 떨어져. 네? 어머, 엄마 꽃 냄새 너무 좋아. 와, 끝내준다, 끝내줘. 어머. 워낙 좋아하시니까 하는 것이죠. 아, 단지 손님들 때문에? 아, 그럼요. 모양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맞춰서, 오, 이렇게 만드시고. 와, 얘네들도 다 주면서 키우는 거지. 와, 이거. 끝내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만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만하네. 오, 이야, 신기하다. 정말 수고. 오. 얼마나 잘 먹이고 잘 보살폈는지. 아, 이렇게 부활을 시킨다고? 어머나, 세상에. 어머, 이런 희귀장은 정말 너무 비싸지. 시설을 다 해놨구나. 어머나. 어,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하시냐, 진짜. 여기서 어떻게 다 부활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어머. 10년간 직접 길렀다는 비단이거들. 나눠서 기르되 2년이 되면 여러 크롬 연못에 풀어준다는 것. 이쁘다, 이쁘다. 오, 이쁘다.
시간도 놓고 이렇게 재배하셔가지고 저렇게 많은 철쭉과 색깔이 많은 꽃들로 이렇게 와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죠? 6월 말까지 부었구만. 원래 이제 5월 말에서 6월까지인데 저희가 좀 일찍 왔는데 이쪽은 꽃이 아직 안 폈네요. 뭐 병아리 났어요? 네. 근데 왜 털이 다 뽑혔지 이렇게? 아, 수컷이 올라가. 수컷이 올라가서? 네, 수컷이 올라가서. 아, 그렇구나. 네. 저기, 저기 입구에 있는 거 꽁이에요, 꽁. 닭이 부모 갖고 꽁 새끼를 낳았죠. 어떤 일이에요? 그래갖고 키워. 가까워서 왔죠, 여기에. 또. 응? 근데 꽁 새끼를 닭이 품어서. 아까 보고. 아까 그거 저기서 본 거고 야가 어쩐 일이야? 품이잖아. 야가 품어서 가서 키우는 거예요. 꽁 알은 어디서 나셨을까? 어떻게? 꽁이 새끼 낳은 거냐 갔다가. 그러지. 지금 이 안에도 이 안에도 있어요. 뭐 이게 뭐예요? 닭 품고 있어. 이게 꽁 알이에요? 네. 꽁 알을 지금 저 닭 알을 닭이 품고 있어. 닭이 어머 진짜. 예. 아야. 새끼가 나오던데. 그게 거기 막 찍잖아요. 막 털 세우고 찍는 거 봐. 아이고야. 그래서 더 열심히 가꾼 끝에 7년 전부터 집을 개발하고 있다. 평생이 아니요. 이렇게 평생 이 일을 하긴 얼마나 힘들더냐. 그러게. 아, 대단하시다. 날마다 고도 살아. 정원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꿈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런 것 같아요. 아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디 여행 갈 때는 한 다섯 석 갔다 오잖아요. 다섯 석 물에다 담궈놔도 안 죽어요. 근데 다섯 물을 안 주면 죽어요. 그게 네, 그래요. 습기를 좋아해요 이 아들은.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저희도 하루에 한 번 그러면 두 번을 줘요. 막 해가 쨍쨍 쬐고 열이 올라가면은 야들이 잎에서 탄소 동화장이라고 물기를 많이 빨아요. 참 많이 줘 주시는구나. 집에도 없는 과일들이 많아요. 무가리 하려면은 이놈을 떼갖고 흙을 털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빼면은 다 흙이 빠져. 그대로 심어야 돼. 근데 오래 해놔서 괜찮아. 하나에 얼마예요? 만원. 여기는 그래도 조금 폈다 그죠? 여기서 모종을 사가시는구나. 어떤지 범상치 않은 문어. 거실 한복판 댄스 파티. 얘는 가능하면 좀 빨리 먹어야 되죠. 괜찮아요 오늘 난 거라. 빨리 없어. 먹을수록 신선한 건가? 그렇지. 따뜻하잖아. 따뜻해요? 네, 이제 나가. 진짜 조그맣다 이거. 마치 기념품과 같은 선물. 때까지 완벽한 나눔이었다. 이렇게 반절 정도로 이렇게 문의가 되는 것도 있고요. 무슨 없어도 아니고 끊임없이 들어서는 차량들. 우리나라 계란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프랑스 계란? 아, 프랑스 닭이 난 것이야. 프랑스 닭이 나온 거를 지금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에 4,000원짜리 달걀? 네. 아, 그래요? 지금 5일 됐나? 지금 5일 됐어요? 그럼 며칠 만에? 21일. 21일 만에 부활시키는 거?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하고 서로 다 그러더니 진짜 기분 좋아요. 색이며 모양까지 가지각색인 철쭉들. 이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기사님이 최고.